있다가 도원이 전화 왔더라고. 아, 대표님 이제 내보 이래야 돼.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지는 알잖아.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맹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. 이렇게 진짜 느끼가 좋았어. 대통령 네 분께서 대주신 겁니다. 제가 한 게 아니고. 아니 우리 맹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. 제 것도 그렇고. 그러면 생각해봐.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. 촌에서 26살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는데. 네? 다 알아.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?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?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, 김건희가. 그래, 내가, 윤석열이, 장님 무사인데,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, 김건희를 내일 만났기 때문에,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 그래.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거지. 네,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.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, 김건희가. 우리 명선생님, 예? 선물은 김영선, 박한수,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. 왜냐면 대통령이 세 번 지시하고 권성동이 막 싸우는데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. 그럼 내가 거기에 트릭을 좀 썼어요.